안녕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까마귀 소리 들리고 지금 까까거리네요. 뭐 이래저래 하루를 이제 열어가는 중입니다. 뭐 어제는 제가 이제 충남에 이제 대학 창업센터에 가서 이제 많은 협력업체들 만나고 또 저녁에는 아주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 이제 상대로 이제 온라인 유통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참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좋은 기운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는 거죠. 아, 사람이 사람과 만나야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 무던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많은 인생의 교훈도 있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착실하게 살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상이나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대단하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각자 자기가 하는 겁니다. 뭐 때로는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별로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말자고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삶을 잘 지켜나가는 주체는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 만들어내가고 또 다듬어가면 어떻게 된다?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지켜가는 삶, 우리가 이제 갖고 가는 삶은 참 소중하다,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악심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무던히 열심히 착실하게 일하고 축적해 나가면 그것들은 분명히 쌓인다라는 거죠. 결코 그냥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저대로 이제 저의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중이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거뭐 저한테는 나름 의미 있는 활동들입니다. 물론 이게 저에게 아주 큰,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되돌아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저의 일상 속에서, 저의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기도 하고, 나름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자신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안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길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의 길을 찾아가고,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작정입니다. 온라인 통을 제가 이제 시작했고, 그렇게 다듬어가고 있는데, 뭐, 때때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속에, 뭐, 걱정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우려하는 부분, 아쉬운 부분, 답답한 부분, 뭐, 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면 또, 느끼는 만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애써야겠구나. 좀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뭐, 그저 그렇고, 뭐, 별것 없고, 뭐 보잘것없고 하찮고 뭐 이렇게 우습고 이렇게 생각하면 의욕이 안 생기죠. 힘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히 먹어봐야죠. 좀더 강해질 생각하고 더 각오하고 더 열심히 움직이면 뭐 길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그런 와중에도 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또 전진해야 되는 거고요. 뭐, 누가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데, 뭐, 돈벌 기회를 갖다 준다.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게 좋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큰 도움을 준다. 의심해야 됩니다. 공짜다. 멀리하고 겁내야 됩니다. 그런 공짜를 바라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먹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네 삶이 참 쉽지 않더라는 것.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생각들을 이제 더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 잘 살아가 보자고요. 앞으로 전진 잘 해보자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자책하는 것보다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뭘좀더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듬어 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다듬어 가다 보면
괜찮아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다 살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저도 직장생활을 23년째 지금 하다 보니 드는 생각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기대해야 되는 거, 내가 바래야 되는 거, 내가 원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 내가 뭐 탐내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새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제 모드를 조금씩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니까 기회가 생길 때도 있고 위기가 닥칠 때도 있고 뭐 소외받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뭐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사는 거죠. 뭐 제 삶을 지금 다듬어가고 채워가고 있는 중이고 또 애쓰는 중입니다. 삶이 마냥 쉽거나 마냥 뭐 멋있진 않더라는 거. 때로는 시궁창 같고 때로는 되게 힘들고 고역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그러면 된 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든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자기만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좀 좋은 기운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좋은 기운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지내면 나에게도 분명히 좋은 기운이 더해진다라고 봐야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자고요. 다듬어 나가자고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자, 잘 축적하자, 잘 쌓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삶을 잘 지켜내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잘 지낼 각오를 하고 그러한 실천을 아주 적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뭐 괜찮아지는 나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좀 별로이고 아니다 싶다고 너무 서글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보다는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착실하게 충실하게 움직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빛을 볼 때 분명히 온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좀 아주 조금은 평정심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저녁으로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하루하루를 잘 지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